얘들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 거지? 눌러! 좀 눌러줘라 좀! 내가 지금 몇 년째 토니 밖에서 이러고 있냐? 주기열 선생님이었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어디지? 어디 있는 거야? 그래, 전기. 기계실이야. 우지야,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뭐 좀 놓고 온 게 있어서. 기계실에요? 선생님이죠? 저주의 편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저주의 카드의 그림들 전부 선생님을 가르쳐요. 대단한데? 버무주?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짓을... 일단 내일 없어져야 하니까! 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고 가르친 있단데 왜 없어져야 돼? 기우라, 내일 대결 주제랑 실험할 거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넌 이거 보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알았지?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천천히 보다 보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실험은 이렇게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이건 반칙이잖아요. 엄마 말 안 들을래? 이번 대회에서 1등 해야 영국 유학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 몰라? 다 너 잘 되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너희를 경쟁에만 내몰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기면 된다고 가르친 있단데 왜 진작에 없어졌어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없애줄게. 아니요. 선생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 우린 경쟁에서 이기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온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아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한테 내가 모르는 과학 얘기도 듣고 재밌는 실험도 배우고 그러면서 새 친구도 사귀어요. 다들 얼마나 행복해하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 정말이에요.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과학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린 정말 멋지게 마지막 대결 끝내고 싶거든요. 진심이니?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면 이제 그만하세요. 안 돼! 이딴 데는 없어져야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니들은 몰라! 어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딴 데 왜! 내가 없애줄 거야! 다시 너희한테 1등 같은 거! 감히 못하게 할 거야! 선생님도 어른들이랑 똑같잖아요! 뭐? 선생님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거? 그래요. 우린 즐겁게 대결하고 싶어요. 대결이 나쁜 게 아니라 1등만 하려고 하는 게 나쁜 거잖아요. 우린 어른들이 바라는 1등이 아니라 그냥 과학이 좋아서 대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대회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그게 진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참가 학교 학생들은 대회장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파도로 보라씨? 파력 에너지 어때? 파력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열처럼 파도를 이용해서 얻는 에너지야. 아직 연구 중이라 아무도 안 해본 실험이긴 한데 해볼만해. 난 찬성. 나도 찬성. 이 공짜 에너지야말로 생활 밀착형 과학 주제 부모님한테 딱 맞는 실험 아니겠어? 나도 찬성이야. 그럼 시작하자. 아, 두 팀 모두 실험을 무척 빨리 결정했네요. 교수님답게 초반부터 각오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파도라는 주제로 어떤 실험을 보여줄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먼저 전구가 달린 발전기와 프로펠러를 연결하고 이걸 스티로폼 상자에 고정시켜서 파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수조에 물을 부어서 바다를 준비해. 바다 준비 완료! 수조에 파력 발전소 모형을 넣으면 돼. 다음은 파도. 오케이. 파도의 운동으로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 흐름으로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 거지. 새벽초는 파력 에너지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실험 같습니다. 이론으론 가능하지만 아직 그 어떤 팀도 해본 적 없는 실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승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다니 새벽초 정말 도전 정신이 대단한 팀이네요. 아, 태양초도 본격적으로 실험에 돌입했네요. 해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죠? 먼저 모래에 물을 골고루 뿌려서 적신 다음 경사지게 단단히 다져서 해안 지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수조 옆면과 아래 선을 따라 그려놓으면 파도에 의해서 지표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할 수 있지. 이제 바닷물. 바닷물은 모래 모양이 변하지 않게 조심해서 보여야 돼? 그럼 이제 파도를 만들어볼까? 해변에서 떨어져 있는 수면에 이걸 계속 넣었다 빼주면 자연스러운 파도의 진동이 생기지? 진짜 파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해변에 부딪히고 있어. 이렇게 파도가 계속 해변에 와서 부딪히면 물에 닿는 부분이 깎여 들어가게 돼. 모래가 물에 깎인 모양대로 선을 그어. 이게 해식 동굴이지. 해식 동굴? 맞아. 암석의 약한 부분이 파도에 깎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대표적인 해안 지형 중에 하나야. 해식 동굴이 무너졌어. 우리 실험 실패한 거야? 아니야. 성공이야. 성공? 그래, 이건 무너진 게 아니라 해식 절벽이 된 거거든. 해식 동굴이 오랫동안 파도에 부딪히면 더 깊이 깎여서 위쪽에 암석이 무너져 내리지. 이렇게 해서 생긴 절벽이 해식 절벽이야. 아, 태양초는 파도가 해안에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해식 동굴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해식 절벽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뭐 잘못됐나? 어? 켜졌어! 와, 진짜 불이 들어왔어! 아, 새벽초가 드디어 파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 아니라 왜 저러죠? 전구가 다시 꺼져버렸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거? 그러게, 분명히 불 들어왔는데? 발전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실험 재료는 대결장이 다 확인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닐 거야.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태양초는 순조롭게 다음 실험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수조 옆면에서는 침식 작용으로 인한 해안 지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 수조 아래면의 검은색선은 해안선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표시했던 거야. S자 모양이었던 선이 해안선이 변하면서 가려졌어. 해안선이 파도에 의해 변화한 거구나. 맞아. 태양초는 회식 동굴과 회식 절벽, 거기다 해안선의 변화까지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우승 후보다운 대단한 실력이네요. 쟤들은 뭐 잘 안 되나 본데? 새벽초는 아직 문제를 풀지 못한 모양인데요. 이대로 다시 천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파력에너지 실험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새벽초,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실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대체 뭐가 문제야? 아까 불 들어온 거 보면 잘못 연결한 건 아닌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파도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한데. 이제 시간 얼마 없어. 아, 뭐지? 바람이 더 많이 불어야 되나? 바람이야. 바람? 파도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람이야. 그렇지.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고. 맞아. 바람은 곧 공기 흐름인데 우리 실험은 공기 흐름이 막혀있었어. 파도에 밀려온 공기가 상자 속에 갇혀서 그대로 맴돌기만 한 게 문제였구나. 맞아. 바람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프로펠러도 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불이 계속 꺼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바람을 어떻게 통하게 만들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지. 통로? 됐어! 이렇게 하면 바람이 통할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파도 만들어봐. 알았어. 파도는 바람에 의해 일어난다. 이 바람이 프로펠러를 돌리면 공기가 움직여서 바람을 일으키고, 밀려오는 파도로 인해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밀려 나가는 파도로 밖에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되지.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됐어! 성공이야! 네! 새벽초도 파력에너지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승전답게 두 팀 모두 파도라는 주제로 아주 훌륭한 실험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전국대회 우승의 영광은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까요? 제20회 전국실험대회 결승전, 새벽초와 태양초의 대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파도라는 주제로 해안지형과 해안선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준 태양초, 파력에너지의 원리를 보여준 새벽초, 두 팀 모두 결승다운 훌륭한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태양초의 점수는 실험 태도 85점, 실험 내용 83점, 보고서 78점, 총점 246점. 다음 새벽초의 점수는 실험 태도 87점, 실험 내용 80점, 보고서 80점, 총점 247점으로 새벽초의 승리입니다. 와, 우리가 이겼어! 우승이야! 우승! 제20회 전국 실험대회 우승은 새벽 초등학교입니다.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어. 너도. 말도 안 돼. 우리가 졌다 애들한테 지다니. 뭔가 잘못됐어. 그렇지 않아. 오늘 새벽 초의 실험은 아주 훌륭했어. 맞아. 아직 아무도 안 해본 실험인데 처음으로 성공시킨 거잖아. 정말 대단해. 우리도 잘했어. 좋은 실험이었어. 다음엔 꼭 이기자. 그래. 그러자. 제 진정한 영웅들이다. 정말 잘했다. 잘했어. 우리가 우승이라니. 이거 정말 기적이다. 기적. 에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린 우승을 만 했다니까요. 뭐, 내 말이 틀렸냐? 생활 밀착형 과학 천재. 인정하기 싫지만 새벽초 실험한 에이스. 과학 천재 소녀, 만능 정보통. 이거보다 더 완벽한 팀이 어딨냐? 우린 과학 실험대에 완전 최적 같은 팀이라니까. 안 그래요? 그럼 그럼. 네 말이 맞다. 응? 다들 정말 잘했다. 너희는 새벽 최 영웅들이야. 근데 가설 선생님은요? 어디 가셨어요? 결승전 하는데 안 오실 리가 없는데.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저 그게 정말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세요. 광 명문 태양초 역사에 이런 굴욕적인 날이 오다니. 어떻게 그깟 새벽 초에 질 수가 있냐? 그리고도 니들이 광 영재야?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서 저희한테 이긴 거예요. 오늘 새벽 초 실험은 우승할 만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바람이 들어오게 창을 만든 건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새벽 초 정말 대단해요. 지금 남이 팀 칭찬할 때야? 그깟 팀에 계셔놓고 창피하지도 않아? 선생님. 저희는 오늘 대결에서 진 거 창피하지 않아요. 뭐? 새벽초가 저희보다 실험도 잘 선택했고 문제 해결을 잘해서 이긴 거지.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진 건 아니거든요. 다음 대결에서는 반드시 저희가 더 좋은 실험을 이길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알았다. 알았어. 어? 새벽초 애들이다. 응? 새벽초? 선생님! 내가 어쩌다 구만리를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된 거야! 오늘은 무슨 실험 해볼까? 선생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냥 쉬면 안 되냐? 그래, 대회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안 계셔도 똑같이 연습하고 있으라 그러셨잖아. 아! 니들은 어떻게 융통성이 없냐? 사람이 말이야. 선생님이다. 여보세요? 선생님! 그래, 얘들아. 안녕. 와, 하와이 진짜 멋있다. 진짜? 거기 좋죠? 너무 부러워요. 그래, 정말 좋다. 너희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같이 와. 여기. 진짜 너무 좋아. 참, 아기도 잘 있죠? 우리 새벽이 말이냐? 아주 튼튼하다. 새벽이? 우리 아가 태명이야. 너희 새벽초 덕분에 만난 인연이라 그렇게 지었어. 선생님 없어도 너희들끼리 실험 연습 잘하고 있어야 된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알지? 당연하죠.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갈 때 너희 선물 많이 사갈게. 어머,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텔인데 왜 말도 안 하고 먹어요? 그니까 텔이 하나 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 붉혀야겠어요? 우리 새벽이가 자기 이런 거 닮을까봐 걱정이네요. 자기야말로 이런 데다 우리 새벽이까지 갖다 붙여야 되겠어요? 라볶이에 들어있는 계란 먹었다고 난리 칠 때 선생님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네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재밌게 지내다 오세요. 잘 지내다 오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에 봬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 말 있다며? 뭔데? 뭐야? 너한테 사과할 거 있어서. 사과? 뭔데? 사실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 그때 너 안 좋아한다고 했던 말. 거짓말이야. 그럼? 받아줄게. 어? 받아준다고, 네 사과. 아. 나온 김에 영화 볼래? 영화? 그래. 어? 제니 언니! 뭐야, 너네? 과학인의 밤 파티에서 손잡으면 커플 된다는 전설 얘기 알지? 그거 진짜더라? 우리 이제 진짜 커플이거든. 근데 둘이 아직도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아니? 우리 이제 사겨. 맞지? 사귀는 거. 어. 안녕, 수아야. 핑크, 네 여기 웬일이냐? 오늘부터 우리도 너희랑 같은 팀이거든. 뭐? 무슨 소리야? 같은 팀이라니.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에 같이 출전하게 됐거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정말이야? 어. 그래서 대회하기 전까지는 수아랑 내가 여기 와서 너희랑 같이 연습하기로 했어.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게 되다니. 네가 아니라 우리지. 드디어 이 범우주님도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구나. 우리나라 망신시키지 않으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될걸? 뭐? 야, 호핑크! 근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 출전 인원 6명에서 5명으로 바뀐다 그러지 않았어? 정말? 맞아. 다음 올림피아드부터 5명으로 바뀐대. 뭐야 그럼? 우린 6명인데? 실력이 제일 부족한 한 명이 빠져야지. 뭐야? 왜 날 봐? 이유는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몰라! 절대 안 빠져!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과학천재 범우주님도 올림피아드에 갈 거야!
this song for you.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뭘 하면 멋있다면서 막 스스로 막 잘 멋있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언제? 언제? 스킵이 다는 거 봐. 언제? 아 친구 있어? 어. 어디? 메이킹에 좀 있던데요? 메이킹에 있어요? 그래요? 허공과 우주에 대해서. 어젯밤에. 어제 나랑 얘기했잖아. 허공이 같은 남자와 우주 같은 남자에 대해서.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이거는 이거 기대했습니다. 아니 진짜. 엔지 네 번 하면 여덟 개 뽑겠네. 저녁이 알락한데. 상남자 손이가 카드를 버리는 이거 한 번 드리고. 내일은 실험왕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위 아래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